안녕하세요. 옆돌리기 기본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3만 회를 달성한 컨텐츠인데요. 당구박사 앱 중에서 맞춤 레슨, 유튜브로 정렬하고요. 방수 조화, 옆돌리기 기본 공략법이라고 있습니다. 9번째 컨텐츠인데요. 자, 방수 조화 TV에서 만든 내용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33만입니다. 그만큼 옆돌리기에 고민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옆돌리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일종의 이것도 시스템인데 숫자를 좀 외워야 됩니다. 여기 3이라고 써 있고, 2.5, 2, 1.5, 1, 0.5, 0. 이렇게 써 있고요. 이쪽에 0, 0.5, 1, 1.5, 2, 2.5, 3.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옆회전, 중단 3팁으로 일목적구에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45도 각도로 분리를 시키면 같은 숫자의 3쿠션 지점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 중단 3팁으로 2분의 1 맞추면 이3 자리에 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45도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 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들어가면 2로 들어갔으니까 2의 자리로 오고, 45도 3팁으로 들어가면 1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1이 여기죠. 여기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제 조건에 써 있는 것처럼 2분의 1 두께를 쳐서 45도로 분리가 되도록 쳐야 한다. 그리고 회전은 중단 3팁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응용 방법은 이 목적구가 항상 여기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응용을 하냐. 이렇게 있다. 반칸 앞에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회전력 3팁이 아니라 2팁을 주면 반칸 짧게 떨어진다. 여기 회전력 1이 증감하면 3쿠션째 도착점은 반칸씩 증감한다. 반칸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을 1팁 줄여준다. 즉, 2팁으로 치면 된다. 그리고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반칸 더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분리각을 여기에서 반칸 더 분리를 시켜주면 여기에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치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제가 이 배치만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단 3팁, 그러니까 3시 방향 3팁이죠. 그리고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45도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자, 3시 방향 3팁. 45도로, 2분의 1을 맞춰서 45도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득점은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두께를 3팁으로 치는데 부드럽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3시 방향 3팁 주고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못 미치죠.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쳐서 맞추면 분리각이 45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법을 응용해서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득점하기 위해서는 45도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부드럽게 쳐서는 안 되고 살짝 빠른 속도로 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을 제자리에 놓고 다음 그림을 보면요. 조금 전에 같은 배치에서 중단 3팁으로 2분의 1 맞춰서 이렇게 45도로 분리시키면 3의 자리에 오죠. 그런데 회전을 줄여서, 1팁의 회전을 줄여서 2팁으로 치면 이 자리에 오고, 1팁으로 치면 여기,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무회전 주고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0의 자리에 왔죠.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BPS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연습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위에 숫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놓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45도로 분리시켜서 2에 들어가면 2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2가 아니고 1.5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45도로 분리시키되 회전을 3팁이 아니라 2팁으로 하나만큼 줄여준다. 2팁으로 45도로 분리시킨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 위치를 자유롭게 놓고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인기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음표 터치하시고 동영상 보기 버튼 터치하시면 동영상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 내용을 찬찬히 다 보고 나서 수록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차피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죠. 45도로 분리시켜야 된다. 45도로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빠르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거죠. 숫자를 외워야 되고 45도로 분리시켜야 되고 약간 빠르 그러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쳐야 되고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항상 제멋대로 서 있을 텐데 그때마다 조금 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암기량이 늘어나죠. 이 계산법으로 잘 맞아지는 배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배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계산법을 외우기 시작하면 암기 사항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가능한 계산법은 몇 개만 외우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분석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노력을 드릴 바에는 볼 시스템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숫자를 외울 바에는 볼 시스템을 외우게 되면 옆돌리기 상황에서도 쓸수 있지만 앞돌리기 상황에서도 쓸수 있고 활용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다가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볼 시스템을 공부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치인데 같은 배치를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류의 내용은 1의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라인이 맞습니다. 볼 시스템은 이쪽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와 이쪽 반대쪽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가 대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대2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이렇게 1대2, 1대2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일목적구인 노란 공의 수는 1과 2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1.5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적구인 빨간 공의 수는 코너를 0으로 잡고 반 칸마다 1씩 증가해서 1, 2, 3, 4, 5, 6에 들어오면 아슬아슬하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계산의 편의상 그냥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6, 여기까지 7.5죠? 그리고 내공과 노란공이 서 있는 관계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장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제로다. 더해줄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래서 일목적구의 수 1.5, 이목적구의 수 6, 내공과 노란공의 위치관계, 기울기 0 해서 합이 7.5인 배치다. 이것을 7.5라는 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입니다. 7.5를 두께를 4를 쓰면 3.5가 남겠죠. 두께를 4를 쓴다는 것은 8등분한 것에 대한 4입니다. 장쿠션을 8등분한 것에 대한 두께 4다 라고 생각하면 8등분한 것에 4가 되는데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두께 2분의 1에 회전 3.5팁 최대 회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회전 주고 두께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에 온다. 살짝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3팁에 두께 2분의 1 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쪽 3팁, 3시 방향 3팁, 두께 2분의 1.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배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면 볼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일목적구는 1 라인 위에 있습니다. 일목적구의 수는 1. 빨간 공이 맞으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1 더하기 5는 6이죠. 그리고 내 공과 노란 공은 장쿠션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합이 6인데 6이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친다고 하면 2 더하기 4, 회전 2팁의 두께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옆회전 2팁의 두께 2분의 1 치면 된다는 계산인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2팁 두께 2분의 1. 아까는 공이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공이 내려오면서 두께 2분의 1을 맞추면 코너에 가깝게 들어가는데 코너에 가깝게 들어가면 원쿠션, 투쿠션이 연달아 맞으면서 조금만 빠른 속도로 쳐도 회전이 증폭돼서 길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너무 빠르지 않게 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옆회전 투팁 두께 2분의 1을 너무 빠르지 않게. 자, 이렇게 득점이 됐죠? 한 가지 배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실전에서 이런 옆돌리기를 만났다고 치죠. 이랬을 때 일목적구의 수는 2, 빨간 공의 수는 1, 2, 3, 4. 여기까지 6이고요. 내 공과 노란 공의 기울기를 반칸 정도 만들어 놓고, 그렇다는 것은 2 더하기 4 더하기 0.5, 6.5라는 것이죠. 6.5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데, 그렇다면 2.5 더하기 4. 회전 2.5팁의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 치면 되겠죠. 그런데 2.5팁을 2분의 1 2.5팁으로 두께 2분의 1을 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볼 시스템의 장점은 회전과 두께의 조합이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려고 할 때 그 두께와 회전에 대한 조합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이 공이 가는 곳이 좋다. 그러면 2분의 1 두께에 맞춰서 회전, 당점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득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팁 2분의 1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3팁 2분의 1이 되려면 부드러워야 되겠죠. 3팁 2분의 1. 자, 이렇게 됐고요. 2.5팁 2분의 1을 쳐볼까요? 2.5팁 2분의 1 쳐보겠습니다. 조회수 33만이나 되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당구박사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요. 앱 구입하셔서 당구 연습하는데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시스템 제가 추가 설명했던 거에 대한 오류 수정을 마치겠습니다.